안녕하세요. 오늘은 마블의 대표 무기 묠리르를 들 수 있는 36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묠리르! 묠리르는 오딘에게 자격을 인정받은 자만이 들 수 있는 무기이며 대표적으로 오딘의 아들인 토르의 무기인데 묠리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간단히 알아보자면 드워프들을 구원해준 오딘에게 감사함을 느낀 드워프들은 신비로운 금속 우루를 선물로 바치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우주에는 대폭풍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공포의 힘에 붙여진 이름이 바로 천둥의 어머니 혹은 폭풍신이었는데 오딘은 이 대재해 같은 천둥의 어머니를 맡게 되었고 막는 과정에서 드워프들에게 받은 금속 우루의 이 천둥의 어머니를 봉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강력해진 우루로 최강의 무기를 만들라고 명령을 하게 되며 그렇게 해서 탄생하게 된 게 바로 묠리르. 하지만 오딘이 다루기엔 묠리르 속 천둥의 어머니가 날뛰고 있었고 오딘은 다루기가 까다로워 아무나 사용할 수 없게 마법을 걸게 됩니다. 묠리르의 탄생 과정은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MCU와 마블 코믹스 속에서 이제까지 어떤 인물들이 어떠한 계기로 묠리르를 들 수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오딘의 마법이 걸려있으니 오딘 본인도 묠리르를 들 수 있으며 토르원 천둥의 신에서 아스가르드를 생각하지 않으며 본인의 강함에 취해 전쟁십이나 걸러다니는 토르에게 실망하며 묠리르의 자격을 박탈시켜버리는 장면이 나오죠. 이때 토르를 지구로 추방시키면서 묠리르를 들어 새로운 마법을 걸어버립니다. 바로 묠리르를 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 토르의 힘을 얻게 될 거라는 마법이죠. 원작 코믹스 속에선 오리지널 신 이후로 오딘도 자격을 잃어 묠리르를 들 수 없게 됩니다. 오딘에 의해 강제로 자격을 잃었었던 토르는 지구에 생활하면서 평범한 인간으로 지내게 되고 이어 자신의 오만했던 모습과 인간들을 지키려는 희생정신에 묠리르의 자격을 되찾으며 천둥의 신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죠. 원작 마블스 속 초기 설정은 오딘의 분노로 인해 지구로 쫓겨나고 의사인 도널드 블레이크로 생활하게 되는데 우연히 맥인과 마주치게 되며 들고 다니던 지팡이가 묠리르로 변하며 원래의 토르의 모습으로 돌아온다는 설정이었습니다.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에서 비전이 묠리르를 들어올리는데 사악한 생각을 지녔던 울트론과 달리 같은 기계여도 묠리르를 들어올림으로써 자격이 있다는 걸 증명했었죠. 이후 토르와 묠리르를 잠깐씩 같이 사용하면서 망치를 휘두르는 데 균형이 잘 잡혀있네요 라는 대화도 주고받습니다. 전투 이후 비전이 묠리르를 들어올림으로써 엘리베이터에 묠리르를 놓으면 엘리베이터가 올라갈까에 대한 토론도 잠깐 나누었는데 어찌되었건 토르는 비전의 자격을 인정해줍니다. 토르 라그나로크에 등장했던 MCU 속 오딘의 첫째 딸이자 토르의 이복 누나인 헬라는 묠리르를 막아내며 박살내버리는데 이러했던 이유는 바로 헬라가 토르 이전의 묠리르의 사용자였기 때문이었죠. 헬라는 아버지인 오딘과 함께 아우방국을 정복했으며 이때 사용했던 무기가 바로 묠리르였습니다. 오딘이 평화주의자로 노선을 갈아타면서 헬라와의 마찰이 있었고 오딘은 헬라를 봉인시켜버립니다. 이러한 이유로 묠리르는 토르에게 넘어가버리게 되었던 것이죠. 어벤져스 엔드게임에서 캡틴 아메리카가 묠리르를 들며 토르의 힘을 완벽히 사용하게 되는데 이는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에서 이미 떡밥을 줬었던 장면이었죠. 묠리르를 드는 게 속임수라고 의혹을 제시한 호크아이. 그의 말 한마디에 어벤져스들은 묠리르 들기 내기를 하였었고 이때 캡틴은 묠리르를 들 수 있었지만 토르의 자존심을 위해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후 타노스와의 대결에서 묠리르를 들며 완벽하게 사용해내는데 번개의 힘까지 사용하며 타노스와 1대1 맞짱을 뜰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오딘의 마법 그대로인 토르의 힘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서입니다. 즉 번개를 사용하는 것 외에 신체 능력 또한 토르와 맞먹는 신체가 되었다는 것이죠. 토르의 힘인 묠리르를 들 수 있으니 스톤브레이커도 헷갈려하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원작 코믹스 속 캡틴 아메리카도 역대 토르를 제외하고는 묠리르를 가장 많이 드는 인물로 꼽힙니다. 토르 러브 앤 썬더에서 과거 토르의 연인이었던 제인이 암에 걸려 가진 치료법을 찾아보지만 실패하게 되고 제인은 북유럽 신화에 도박을 걸게 되며 묠리르를 찾아가게 됩니다. 제인과 사귈 당시 토르는 묠리르에게 제인을 지켜달라며 부탁했었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 새로운 마법이 걸렸었던 것입니다. 이에 제인의 부름에 답하며 부셔졌던 묠리르가 완벽하게 부활하게 되며 새로운 마이티 토르가 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캡틴 아메리카와 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토르에 의해 자격이 갖추어진 것이지만 어찌되었건 자격이 갖추어졌기에 토르의 힘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원작 마블 코믹스 속 제인 포스터도 암에 걸리게 되며 토르가 뮬리르의 자격을 잃었을 때 뮬리르의 주인이 되어 마이티 토르가 됩니다. 토르의 이복 동생인 로키는 장난의 신답게 교활한 방법과 마법으로 뮬리르를 다양하게 들었었는데 순수하게 본인의 자격으로 딱 한 번 뮬리르를 든 적이 있습니다. 마법으로 인해 히어로들과 빌런들의 선과 악이 바뀌었었는데 로키가 선한 성격이 되면서 뮬리르를 들어올릴 수 있게 되었었죠. 매그니토는 자기장을 조종할 수 있기 때문에 뮬리르를 들 수 있습니다. 다만 뮬리르를 물리적으로 다룰 수는 있어도 본인의 자기장 능력으로 다루는 것이라 뮬리르의 진정한 힘인 토르의 힘을 사용할 순 없습니다. 토르가 본 미래의 장면에서 타노스가 뮬리르의 인피니티 스톤들을 박아 지구를 정복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 미래는 실제가 되었으며 뮬리르의 인피니티 스톤은 참신하죠? 타노스가 우주를 정복한 멀티버스에서 유일한 대응책이었던 실버서퍼는 타노스를 상대하기 위해 오랜 기간 수련을 하며 뮬리르에게 인정받으며 뮬리르를 들 수 있게 됩니다. 블랙팬서는 뮬리르를 과정 없이 갑자기 들었었는데 뮬리르를 들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먼 조상이 뮬리르를 들어본 적이 있었고 그 유전자가 자신의 몸에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헐크는 토르와의 대결에서 뮬리르의 마법이 잠시 사라져서 자격이 없어도 뮬리르를 잠시 들 수 있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레드 헐크는 토르와의 전투에서 우주라는 공간적 이유로 뮬리르를 든 적이 있습니다. 우주에는 중력이 없기 때문에 이 점을 이용하였던 것이죠. 물론 헐크와 마찬가지로 뮬리르의 자격은 없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의 이유로 중력이 없는 우주 공간에서는 아이언맨도 뮬리르를 들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개나 소나 드는 뮬리르에 의문을 품으며 들어봤는데 들어졌네? 열받은 아이언맨이 뮬리르로 토르를 공격하는 유명한 장면도 있죠. 어떠한 자격으로 인해 들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데드풀 또한 뮬리르의 자격을 얻게 돼 토르의 숙적인 인첸트리스의 유혹에 넘어간 스파이더맨이 뮬리르를 들게 됩니다. 스톰은 딱 한 번 뮬리르를 들어올리는데 스톰캐스터의 마법이 걸려있는 상태에서 뮬리르를 들어올리게 됩니다. 훗날 썬더스트라이커로 활동하는 에릭 마스터스는 토르의 인간 친구인데 토르를 구하겠다는 생각으로 뮬리르를 들게 됩니다. 하지만 사망하게 되고 오딘은 에릭의 영혼을 토르의 몸에 넣어 같이 지낼 수 있게 했는데 이후 토르에게서 분리되어 부활한 에릭은 썬더스트라이커로 또 다른 토르로 활동하게 됩니다. 제이크 올슨은 토르에게서 분리된 능력은 없고 토르의 기억만 가진 인간입니다. 토르에게서 빌런의 모습을 본 제이크 올슨은 자신이 뮬리르를 들겠다고 다짐하며 뮬리르를 드러내고 토르의 힘을 얻어 토르에게 덤비게 되는 인물입니다. 로저 노벨도 역대 토르가 되는 캐릭터이며 신들의 생활을 보여주는 TV 프로그램 카메라맨인데 로키의 꼬임에 넘어가 사망하게 됩니다. 이에 오딘은 로저를 부활시켜 새로운 망치와 함께 아스가르드의 새로운 토르로 만들어줍니다. 토르의 아스가르드 동료이자 친구들 중 하나인 불스탁이 다른 차원에서 온 뮬리르를 마주하게 되고 친구들을 구하기 위해 뮬리르를 들며 워토르가 되게 됩니다. 베타레이빌은 토르와의 전투에서 토르가 뮬리르를 놓치자 뮬리르를 집어 토르가 되는 인물입니다. 오딘은 베타레이빌을 인정하며 뮬리르가 아닌 새로운 망치 스톤브레이커를 주게 되며 토르와 동료가 되어 아스가르드를 지키는 토르가 되죠. MCU 속 스톤브레이커의 원조가 바로 이 스톤브레이커입니다. 디스트로이어는 자격과 상관없이 뮬리르를 들어올릴 수 있는데 아무래도 오딘이 만든 갑옷슈트라 그런 걸로 보입니다. 토르의 할아버지이자 오딘의 아버지인 보르는 첫 등장 당시 토르의 뮬리르를 막아내며 드러냈습니다. 이때는 몰랐지만 후에 토르의 할아버지라는 게 나오며 왜 뮬리르를 들 수 있는지가 밝혀졌었죠. 마찬가지로 토르의 증조할아버지이자 오딘의 할아버지이자 보르의 아버지인 브리 또한 뮬리르를 들 수 있습니다.
다르고는 26세기의 토르이며 대기업들이 지배하는 미래 멀티버스에 뮬리르가 나타나며 뮬리르를 쫓아온 로키를 막고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기업 직원인 다르고가 뮬리르를 들어 토르가 됩니다. 문나이트도 뮬리르를 다룰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뮬리르의 제로인 우루가 달에서부터 나온 한 종류였기 때문입니다. 문나이트는 달의 신 콘슈의 힘을 사용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연계로 뮬리르를 들 수 있다는 그런 설정입니다. 마녀의 저주를 받아 개구리가 된 사이먼은 토르를 만나게 되어 전쟁에 참가하는데 뮬리르에게서 떨어진 작은 조각을 들어 올린 사이먼은 토르의 힘을 얻으며 토르그가 됩니다. 어썸앤디는 리드 리처드의 기술로 만들어진 안드로이드이며 접촉한 신체의 능력을 복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르의 신체를 복사하여 뮬리르를 들 자격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에어워커 역시 기계인데 토르와의 전투 중 자연스럽게 들게 됩니다. 라그나로크도 사이보그 클론이며 토니 스타크가 토르의 머리카락으로 창조해낸 클론입니다. 토르의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뮬리르를 들어올릴 수 있습니다. 평범한 인간이었던 아담은 뮬리르가 떨어진 곳에 있다가 뮬리르에 써있던 들어봐라는 문구에 호기심에 들어보는데 토르가 됩니다. 워디프 코믹스의 내용으로 뮬리르를 들게 된다면 어떨까의 블랙위도우 호르 버전입니다. 역시나 워디프 코믹스의 내용으로 뮬리르를 들게 되는 코난 토르 버전입니다. 마블과 DC의 크로스오버 작품에서 등장한 모습이며 우주를 구하기 위해 슈퍼맨이 뮬리르와 캡틴의 방패를 들고 싸우는 모습입니다. 오딘이 잠시 동안 뮬리르를 들게 해주어서 들 수 있었던 겁니다. 원더우먼 역시 크로스오버 작품에서 등장한 모습이며 토르와 샤잠의 전투에서 떨어뜨린 뮬리르를 준 모습입니다. 슈퍼맨과 달리 원더우먼은 자격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뮬리르를 들 수 있는 36명에 대해 알아보았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